믿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 수 있어요. 16과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매일매일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안 돼! 안 돼!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요. 우리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들 얼굴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야,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단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 줄을 그어 보세요. 자라니 가정활동,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자녀와 함께 따라 읽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